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아트 체인지업 사업 참여자를 위한 저작권법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 저작자가 누구인가, 저작권자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저작자는 그럼 저작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권리이냐, 저작자는 어떤 권리를 갖느냐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작권의 발생 시기는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어디에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방식주의라고 했죠. 아무런 절차나 방식이 고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의 콘텐츠를 제가 지금 표현해내고 있잖아요. 표현되는 순간 저작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표현된 이 결과물을 누가 함부로 이것을 녹화를 해서 만약에 무단으로 쓴다 한다면 제 강의 저작물, 연설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의 성질은 준물권성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부동산 소유권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내 허락 없이 쓰지 마, 그리고 허락 없이 쓰게 되면 방해를 다 배제시킬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물권적 권리를 갖고 있다. 이른바 준물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의 또 특징이 뭐냐면 무한한 권리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 체계에 따르면 살아생전 플러스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되는 유한한 권리입니다. 원래 저작권의 개념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14년에 불과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28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초기적 형태의 영국의 N형법, 1702년에 만들어진 N형법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맥시멈 28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법이 개정되고 나라마다 달라지면서 결국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살아생전 플러스 50년이었는데 한미 FTA의 결과로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입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분리성이라고 해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합입니다. 권리 총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쪼개서 팔 수도 있고 쪼개서 라이센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비즈니스 플랜을 짜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세계 조약이 많이 있는데 저작권은 문명국가의 경우는 대부분 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범세계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성이란 건 뭐냐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유체물, 부동산이든 동산이든지 간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어요. 상가를 예를 들죠. 상가에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 상가의 소유권을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A와 B가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A가 다 통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B는 동시에 같이 점유할 수가 없죠.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작물은 어떻습니까? 내가 음악을 만들었을 때 A라는 사람이 음악을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스트림 방식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동시에 B라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유체물인 그런 물권적 소유권과 다른 점입니다. 이거 이른바 공공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비경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공공재의 특성을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 비즈니스가 무궁무진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바로 마법은 이 비경합성, 비배제성에 근거한 공공계적 특성과 전세계적인 그러한 그런 권리 보호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비즈니스가 굉장히 전도 유명한 비즈니스 업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권리를 이제 유형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권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나는 저작 재산권이고 하나는 저작 인기권인데 둘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이란 말보다는 사실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은 내 허락 없이 이용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했죠. 그 이용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제를 하거나 그걸 공연을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인터넷에 전송을 하거나 배포를 하거나 이걸 바탕으로 이체 저작권을 만들거나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내 허락 없이 복제하지 마. 내 허락 없이 공연하지 마. 내 허락 없이 전시하지 마. 내 허락 없이 방송하지 마. 내 허락 없이 전송하지 마.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이체 저작권을 만들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의 총합이 저작권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합쳐서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동시에 저작인격권도 발생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뭐냐면 내 허락 없이 하더라도 반드시 내 이름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성명표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허락을 받고 이용을 해도 반드시 내 이름을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작자 이름을. 이른바 성명표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허락을 받고 이용하든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든지 간에 물론 허락받지 이용 않게 되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허락받지 않고 이용을 하거나 허락받고 이용하더라도 이 원형을 훼손해서 뭐 3분짜리를 2분으로 자른다든지 함부로 흑백을 컬러로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변형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이른바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합니다. 동일성 유지권도 저작인격권의 일종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저작인격권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은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상업적으로 어떤 이익을 낼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저작권을 제3자한테 완전히 양도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저작권을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라이센스를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양도를 할 수도 있고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본인한테 더 유리하냐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양도를 하고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전속권 뭐 등등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다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복제 권한을 A한테 줍니다. A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송 권한을 B한테 그것도 북미 지역적 범위 내에서 라이센스 줍니다. C한테는 그 예를 들어서 배포권을 저 유럽 지역에다 줄 수 있고 아까 말한 지분적 권리와 지역적 범위와 그 다음에 시간을 또 환정을 하고 양도와 라이센스를 서로 엮으면 굉장히 많은 매트릭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콘텐츠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파워풀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결합시키게 되면 무궁무진한 비즈니스 찬스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저작물로서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은 언제 소멸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보호기간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보편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라이프타임, 살아생전 플러스 70년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보호기간입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만인 공유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저작권은 살아생전 플러스 4, 5, 70년이기 때문에 죽게 되면 누가 갖게 됩니까? 상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작곡가도 그 작곡료 수입이 상당한데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거 유언을 남겨놨다 하더만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국가로 귀속이 되겠죠. 그다음에 재산권자인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처분하지 않은 채 만약에 해산하고 하는 경우에 이때는 이건 또 주인 없는 것이 돼서 국고로 귀속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한다고 고언하는 경우
포기하게 되면 누구나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되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이겠지만요.